오늘은 지금 제가 두달 동안 매우 편안하게 착용한 포나인지 하금테 M66 상품과 메탈 소재의 꽃인 S145 제품의 특징과 디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일본 후쿠이현 사바이시 지역은 국내로 따지면 대구광역시 침상동처럼 안경특구로 개발된 곳이며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 긴 역사와 글로벌한 스케일을 갖는 곳이며 안경 덕후라면 알 만한 여러 네임드 장인들이 탄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익히 알려진 금지 안경을 비롯하여 올리버 피플스, 아이반, 가메만넨, 디타, 자크마리마지, 안네 발렌틴 등 흔히 명품으로 부르는 수타게 다양한 안경들이 모두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포나인지는 이곳 사바에시에서도 1등으로 여겨지는 첨단의 기술력을 필두로 안경을 오랫동안 다뤄온 안경사들이 디자인을 참여해 그들의 농익은 경험이 녹아든 브랜드로 일본 소비자분들에게는 위에 열거한 브랜드들을 제치고 안경하면 포나인지가 1등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한답니다. 입에 착착 달라붙는 작명 센스가 기가 막힌 포나인지는 순금 금괴에 새겨진 순도 999.9라는 수치를 형상화하여 늘 최고 순도 품질을 추구하며 한없이 천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편안함에 포커스를 높인 브랜드라고 하는데 개별 제품 하나하나 미적인 요소 역시 놓치지 않아 실물로 보았을 때 수려함과 개성 있는 멋을 갖춘 제품들이 즐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만나보도록 해요. 편안하지 않으면 디자인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진 포나인지 제품의 시그니처 모델과도 같은 M66 하금테 상품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모델로는 금자 안경 KV34 제품인데요. 금자에 비해 금속이 많이 들어가 모던한 느낌이 더 드는 상품이죠. 두 상품 모두를 다뤄본 경험상 확실히 우리 동양인 얼굴에 입체적으로 최적화된 설계는 포나인지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편안함을 위해 기능미를 갖춘 메탈 소재를 잘 활용한 띵 안경 M66 제품의 디테일을 한번 만나볼까요? C자 모양으로 휘어진 힌지 부분이 편안한 착용감 및 단단한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양쪽 후두부로 편안하게 밴딩이 되는 형태로 관자놀이와 귀 언저리를 자극하지 않아 편안함을 오래 지속시켜주는 포나인지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가미된 경첩 부분이에요. 직선과 곡선을 잘 배합한 부담없는 전면부 쉐입에 입체감을 입힌 상단 지붕의 아세트웨이트에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특징이에요. 적재적소에 라이닝 디테일을 가미하여 심심하지 않은 재미를 주는 상품이에요. 뭔가 정형화된 하금테와는 다른 모던하면서도 시크한 인상이 느껴지는 측면 모습인데요. 얼굴에 측면부를 편안하게 감싸는 유연하면서도 튼튼한 소재의 티탄 다리입니다. 포나인지 시그니처 각인이 들어간 깔끔한 코패드. 소풍 때 찾았던 보물찾기와 같이 구석구석 찾으며 보이는 왼쪽 다리 끝 깨알같이 각인된 시그니처 각인. 천에 살짝 모자란 99.9라 더 매력적인 포나인. 맵시게 꺾인 엔드피스와 경첩 부분. 다음은 심플하고 가느다란 풀프레임 티타늄으로 구성된 깔끔 담백한 메탈 S145 제품입니다. 포나인 메탈 라인 중에 대표 모델로 여겨지며 라운드 프레임이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스퀘어 느낌도 나는 중간만 라인의 상품이에요. 포나인지의 특징은 튼튼하고 두꺼운 브릿지와 엔드피스 및 스프링처럼 유려한 형태의 C자 경첩 부분입니다. 브릿지와 엔드피스가 두껍고 단단하면 대체적으로 착용할 때 흔들림이 덜해 얼굴에 안정감 있게 안착됩니다. 유연한 스프링과 같은 경첩은 안경이 얼굴에 자연스럽게 밀착되게 하며 얼굴의 측면쪽, 즉 관자놀이나 귀 등의 자극이 덜해 편안한 착용감을 오래오래 유지시켜준다는 것이죠. 심플 담백한 구성이라 얼굴에 수월하게 녹아들며 뭔가 심심한 것처럼 포인트가 없어 보이지만 최고급 티타늄 소재의 성질하는 일본 후쿠이산 프레임에서 풍겨지는 아우라가 그 또한 있는 그대로 세련되어 보여요.
고도 난시나 세밀하고 복잡한 설계의 다초점 제작이 용이한 광학적으로 우수한 구조와 편안한 착용감까지 더해져 안경도 지능이 있다면 IQ 145는 거뜬한 똑똑한 포나인즈 S145 상품이었습니다.